대한민국 13대 대통령이자 첫 직선제 대통령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오랜 병상 생활 끝에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친구 전두환과 함께 군사 쿠데타를 이끈 인물로 처음으로 국민이 뽑고 처음으로 구속이 된 대통령이었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향년 89세,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굴곡진 삶을 마감했습니다. 희소병인 손의 위축증과 천식 등으로 20년 투병 끝에 눈을 감았습니다. 현재로서 사망의 이런 직접적인 원인은 허약한 정신 상태와 장기간의 와상 상태에 동반된 습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들이 대한민국 처음으로 정부를 직접 뽑은 이끌어낼 대통령이었습니다. 어차피 민주화 국민들이 열기가 어떤 가득한 후보에게 어떤 1987년, 후보에게 김영삼, 신뢰한다는 점에서 김대중, 김종필 등과 대선을 치르며 보통 사람의 시대를 외쳤습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88 서울올림픽 개최, 옛소련에 중국까지 공식 수교하는 등의 외교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문 전에는 군사 쿠데타 주동자였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60년 인연인 친구 전두환과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았습니다. 결국 퇴임 이후 군사 쿠데타에 5.18 무력 진압, 또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 구속된 대통령이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내 혼자서 모든 책임을 안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각오입니다.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으로 심판받았지만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5.18 단체는 끝내 사죄 한마디 없었다며 죽음으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분노했습니다. 노전 대통령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조문은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장 여부와 현충원 안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여당 일부와 5.18 단체가 반대하며 진통이 예상됩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